지금 우리나라 전쟁 중에 휴전 상태입니다. 북한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향해서 약 4,800문, 전 세계적으로 3위에 달하는 포를 대한민국 본토를 향해 겨냥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평화 통일이 될 때까지 강한 안보만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화를 지켜준다는 것은 100번 말해도 쓸데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네, 비타민 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설미 또 나왔습니다. 아, 여러분 요즘에 설미는 요즘 밀떡을 해갖고 마음껏 밀떡할 수 있고 마음껏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자유대한민국에 앉아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핵! 어우, 정말 북한이 맨날 핵, 핵! 그래서 핵핵 되나? 바로 북한에 있을 때 제가 많이 핵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북한에서 받았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폭격을 하고 거기서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탄 한 단을 빵 날렸더니 그 원자탄 하나 맞고 일본이 우리 한반도 식민지를 토해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북한은 그것대로 따라하면 세계가 다 자기 손에 들어온 줄 알았나 봅니다. 그래서 핵을 그렇게 고집하고 있고 대북 제재로 북한에는 1달러도 북한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핵에 매달립니다. 자, 핵에 매달리는 이유 첫 번째는 일본의 히로시마 폭격을 보고 힘의 위력, 세계를 다스리는 힘은 바로 거기 원자탄에 있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다른 대칭 무기, 다른 무기들을 만드는 것보다 핵 무력에 투자하는 돈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핵을 강제로 만들고 2017년에는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셀프로 우리는 핵 보유국이다 라고 명시를 하게 됩니다. 핵이라는 게 워낙 어마무시한 네 이게 무기라서 세계적으로 5개 나라만 핵을 보유할 수 있고 핵 방지 조약 체제라는 게 나와져서 전 세계적으로 핵을 아무 나라나 세계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런 나라들은 핵을 가질 수 없게 돼 있고요. 대한민국 역시 핵을 보유할 수 없어서 핵을 못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을 탈북해서야 밀떡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북한 사람들은 한국에 기술이 없어서 핵을 못 만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기네 나라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아주 위력하고 건강하고 아주 똑똑해서 김정은의 문제지 인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똑똑한데 또라이 같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핵을 못 만드나?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핵을 만들지 말라고 했더니 핵만큼의 위력을 가진 사기 무기들, 네, 재래식 무기인데 사기 무기인 대한민국 무기들을 하나하나 좀 자랑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바로 천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K239. 그 이름도 하늘 천에 우거질 무 해서 하늘을 덮는다 라는 뜻으로 하늘을 덮어서 자유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있는 천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요즘에 제가 밀떡을 해서 이런 영상을 찍어 올렸더니 이런 댓글이 하나 제가 인상에 남아서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세계는 평화로 치닫고 있는데 이런 무기 판매나 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미쳤다. 한국 사람이 쓴 건지 북한의 똘마이 김정은 똘마이가 쓴 건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삭제를 일단 했지만 자기는 평화를 원한답니다. 그럼 이런 무기 개발을 하지 말아야 된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쟁 중에 휴전 상태입니다. 북한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향해서 약 4,800문 전 세계적으로 3위에 달하는 포를 대한민국 본토를 향해 겨냥하고 있는데 우리가 안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평화 통일이 될 때까지 강한 안보만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화를 지켜준다는 것은 100번 말해도 쓸데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댓글을 써서 아 이거는 김정은인의 똘마니가 아니면 정신 나간 정신병자구나 해서 제가 지워버렸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서로 무기를 만듭니다. 무기를 만들어서 누구를 쏠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설미는 사람 죽이는 거 좋아서 이렇게 앉아서 무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강한 안보가 우리의 평화이기 때문에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 천무 와 좀 전에 설미가 얘기를 했죠. 북한에서 4,800문이나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포가 하약 천문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절대 얘기 안 하지롱. 요건 비밀, 군사 비밀. 당연히 군사 비밀 아이 같습니까? 네. 자, 천무 다연장 로켓이라고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처음으로 구소련에서 가추샤라고 하는 다연장 로켓을 만들어내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죠. 그걸로 많은 또 안보를 또 구소련은 지켜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도 역시 장사정포 구경이 240mm가 되고 사거리가 40에서 60 정도가 되는 다연장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다연장 로켓이라고 부르고 북한에서는 장사정포라고 부르는데요. 2006년도에 구룡이라고 부르는 다연장 로켓이 대한민국에서 너무 노후화가 됐다고 결정이 나서 2009년도에 1300억을 들여서 탁 투자를 했는데 세상에 2013년도에 만 4년이 지나서 대한민국에서 그 다연장 로켓 천무를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야, 너네 개발 안 한 거 맞냐? 너네 그냥 개발 안 하는 척하지? 실제 니네 기술 다 가지고 있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모릅니다. 천무를 안 만들어 봐가지고. 네,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낸 천무, 순수 우리의 기술로 만드는 이 천무, 2009년도에 개발이 시작돼서 2013년도에 완성이 됐고 2015년도에는 자유대한민국에 다 설치가 돼 있는 이 천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대수가 항상 우월합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항상 많은 전력을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질보다 양을 좋아한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량보다 질입니다. 천무가 왜 자랑스러운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정사정포와 비교를 한다면 북한의 정사정포 구경이 240mm 그리고 사거리가 40에서 60km까지 네, 나가는 이 방사포는 12발을 탑재할 수 있고요. 이 12발이 나가는 속도는 5분의 2발, 10분의 약 4발에서 5발 정도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만든 천무, 미친 무기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내요. 정말 어떻게 이런 거를, 대한민국 무기 만드는 건 막 변태 같다니까? 만드는 게 어떻게 이딴 거를 만들어내, 천무. 좋다는 이야기야, 좋다는 이야기. 1분이 안 되는 수십 초 안에 12발을 발사를 합니다. 북한에서 5분의 2발 쏘는데 우리는 수십 초 안에 12발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사거리가 80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연장 로켓 천무에는 구경이 239mm 구경 안에는 GPS가 달려있어서 GPS가 바로 목표물에 가서 바로 정점을 딱 타격하는 겁니다. 장사정포에는 있나? 모르겠다. 내가 장사정포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이지. 227mm 유도탄이 있는데 이 유도탄에는 GPS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대한민국에서 GPS가 없어서 제가 속상했더니 또 변태 같은 걸 만들어내서 예, 227mm는 또 날아가면서 유도탄이 날아가면서요 터지기 전에 300발로 분할이 다다다닥 되면서 축구장 3개를 그냥 바로 확 날려버린다 아닙니까? 북한의 4800문 포?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 사격만 위력하냐? 네. 아닙니다. 요격 드론은 보셨나? 날아오는 거 따라가면서 쏘면 따라가면서 그 로켓을 발사하는 하늘 공중에서 전쟁이 끝납니다. 북한에서 로켓을 발사하면 미사일을 발사하면 따라가면서 쏘는 요격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핵무기를 만들지 말랬더니 변태 같은 무기만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천궁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또 즐거우셨다면 평안한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미는 이빨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평안!